네, 우한 폐렴 사태가 이렇게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제 따뜻한 차를 찾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목이 워낙 이제 좀 예. 좋지 않고 하니까 운조 커피를 묽게 타서 드시면 참 맛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그렇게 먹고 있는데요. 보리차보다 약간 진한 정도 수준으로 네. 네, 그렇게 먹으면 향도 좋고요. 그리고 목에도 굉장히 차분하게 네. 작용을 하니까 운조 커피와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3위 첫 번째 뉴스는요. 볼턴이라고 해 코수염 아저씨 있습니다. 네. 트럼프 탄핵 심판의 새 뇌관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고 뭐 새로운 증언 같은 걸 지금 내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볼튼 전 이제 보좌관이죠. 네. 그 외교 안보 뭐 이런 거를 이제 총괄했던 수석 보좌관인데 네. 사실 이제 고만둘 무렵에 트럼프하고 굉장히 안 좋게 끝났어요. 거의 이제 경질 그렇죠. 당하는 듯이 뭐 이제 본인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고만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전격 경질이 돼서 둘 간에 이제 감정적인 앙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보좌관인데 이 사람이 올해 3월에 책을 써요. 미국에서도 이제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노후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회고를 쓰면서 네. 선인세를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 책이라는 게 원고가 넘어갔을 테니까 이제 보도가 된 게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그 원조와 네. 조 바이든 부자의 그 어떤 부패 문제, 그 내부의 또 우크라이나에서 문제 이거를 연계하려고 했다라는 증언이 이 책 내용에 예, 담겨져 있다라고 이제 알려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지금 탄핵 정국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탄핵 이제 심판이 이제 그 상원으로 넘어가 있는데 네. 이 볼턴을 결국은 상원에서 증인 채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이 워낙에 이제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 기간 동안에 수석 외교안보였기 때문에 외교안보 쪽의 수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의 증언은 일종의 결정적 한방 일 수 있죠. 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공화당에다 뭐라 그랬냐면 헌법이냐 은폐냐 이거를 선택하게 하는 거다. 당신들이 국회의원이라면 네. 이 볼턴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이 증인 채택 자체를 안 한다는 거는 헌법을 소화할 의지가 없거나 네. 아니면 대통령을 위해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날려서 나는 바이든 부자를 포함해서 민주당 원 조사와 우크라이나 원조를 연계하라고 존 볼튼에게 결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데에서 또 네. 또 다시 또 이제 트위터를 날려서 나는 존 볼튼이 어떤 말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결백을 주장을 했으면서 공화당에서는 야, 존 볼튼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책 많이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동기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폄하를 했으나 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존 볼튼의 어떤 그 전직의 자리 같은 것을 감안해서 보고 또 존 볼튼이 그 정치 지형도로 따지면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오른쪽에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난감한 거예요. 네. 보수의 대변자라고 하는 트럼프를 훨씬 더 보수 쪽에 서 있는 볼턴이. 이 강경한 볼턴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는 과연 트럼프 이 사람을 지지해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의심을 가져올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볼턴을 증인석에 세우려면 네. 상원이 의석이 100석 아닙니까? 그래서 이 100석 중에 51석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분포를 보면 공화당이 53석이고 53석이고 민주당이 45석 그리고 무소속이 2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공화당 쪽에서 적어도 4석의 반란표가 나와야 됩니다. 이 사람을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증인대에 세우려면. 세우려면. 예. 네. 당원 탄핵을 하려면 이제 3분의 2 이상 해야 되니까 그건 굉장히 먼 얘기고 네. 일단 그 전에 이 사람을 그 증인석에 세우려고 해도 과반수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공화당 53석이기 때문에 49석 유지가 돼야 되면 이제 4석의 이제 반란표가 나와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같은 공화당 소속이면서 중진 위원장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밋 롬니 같은 사람들이 이거 증인 채택해야 된다. 수정 토니스 의원도 그러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상원 의원들과도 교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명 정도 야 이거 불러서 얘기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건 명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내석의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 정가에서는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존 볼턴 보좌관이 지난 6일에 성명을 내고 만약에 상원에서 나보고 나오라 그러면 당연히 나간다. 이렇게 이제 그 입장을 밝힌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른바 스모킹 건으로서 이 존 볼튼의 증언이 탄핵 정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는지 미국 정국은 사실은 만약에 이 우한 바이러스 문제가 없었다면 네. 거의 모든 그 언론의 헤드라인은 이걸로 덮였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네. 어쨌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이 이제 얼마 안 남겨 있는 상황에서 상원에서 이제 뭐 증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내야 되는데 가장 유력한 어떤 스모킹 건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 볼튼이 나가겠다.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 중진 몇 명이 증언은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열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대선 레이스에서 네. 다시 이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나온 건데 사실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이 네. 중국의 우한에 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네. 당연히 호재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에 불투명성, 불확실성이 더 점증할 수 있다는 전제라면 사실 이 무한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럴 리야 뭐 굉장히 적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공화당의 이런 그 뭐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군 같은 사람들이 네. 아무래도 이번에 민주당이 좀 별로일 것 같으니까 이번에 잘 한번 트럼프 끌어내리고 내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만약에 생기면 네. 이런 거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어렵습니까?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지금까지도 보면 트럼프의 재선의 가능성을 많이 이제 네. 점수를 주는 사람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후에 단 한 번도 연임에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임기가 4년이지만 정말 대가가 없는 한 한 번 더 맡기는 어떤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계산법으로 하다 보면 앞으로 9년을 기다려야 되거든. 네. 그래서 뭐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정치인이라는 게 또 그 속에 뭐 구렁이가 몇 마리씩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또 각자의 계산법이 있겠죠. 네. 네? 입체적이었어요. 아, 입체적이? 네. 네, 이 평가에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입체적이라는 말에. 자, 그러면 뉴스 두 번째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탈레반이 그 아프간에서의 미 수송기 격추를 자신들이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수송기에 뭐 CIA 요원 등이 타고 있었다면서요? 이거 글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글쎄 이것도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큰 악재가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어제도 속보로 이제 SNS 기반으로 쭉쭉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게 정말 미군이냐 미군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미군기 이미 확실해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간에서 추락한 예. 수송기가 분명히 있고. 예. 거기 그거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미군에서도 예. 미군 관계자가 E-11 공군기인데 이게 추락돼 있는 그 기종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며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 중이다. 그러니까 탈레반이 쏴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미군 관계자도 인정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아프간 탈레반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그 고위 장교를 포함해서 미국 탑승자 모두가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탈레반 네. 대변인 왈 미 중앙정보국 CIA 고위 요원들을
요원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CIA가 뭐 명찰을 달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탈레반이 이걸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여서 뉴스를 전해드리는데 자 솔레이마니를 폭사를 했습니다. 네. 1월 초에. 그러면서 저희가 중동 문제 전문가들 인용해서 말씀드린 게 아 이렇게 되면 IS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탈레반 이런 중동 쪽에서 테러를 감행하고 있는 무장단체들이 다시 군대 활동 활동의 반경을 네. 넓힐 가능성이 있다. 솔레이마니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이제 무장 세력들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컨트롤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란의 솔레이마니의 어떤 부재가 네. 이런 이제 무장 단체 및 테러 분자들의 어떤 그 활동의 반경을 높일 수 있다라는 해석을 그때 해드렸단 말이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군기가 이제 추락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미국 내에서도 물론 이제 이 탈레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격앙된 반응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동 정책이 과연 맞는 거냐 이런 회의가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탈레반과 평화 협정을 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과정에서 나온 네네. 거고 그 협상 과정이라는 게 어쨌든 길고 긴 협상 과정입니다만은 그 과정 중에는 이런 대형 어떤 테러라든지 이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중동에서 네. 발목을 잡히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지난 우리 설 명절이 네. 여러모로 막 짜증이 나는 거죠. 뭐 참모로 있던 친구는 증언한다 그러죠. 또 이것 그리고 또 떨어지고.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악재가 겹쳐가지고 또 본인을 지지해주는 금융시장의 지표는 또 안 좋아지죠. 국제유가도 네. 급락하죠. 이런 상황이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른바 이제 음력설 뭐 외국에서는 차이니스 뭐 뉴이어라고 합니다만은 이 날이 굉장히 본인한테도 즐겁지 않은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참고로 처음에 제가 수송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E11이면 아마 이건 전자전기. 네, 정보 수집기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전자전기라면. 수송기는 보통 C로 네. 네, 가죠. 공군 출신입니다. 아 그런가요? 아 제가 또 에어포스. 아, 미드웨이 봤어요? 미드웨이 안 봤죠. 영화 좀 보세요. 네. 자, 병 503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뉴스는요. 라임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예. 알펜루트라는 뭐 회사가 또 상품펀드 회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저는 뭐 처음 들어본 회사인데. 아니 꽤 유명해요. 여의도에서는. 여기도 지금 판매 중단 사태가. 판매 중단을 고려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진행 과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알펜루트 자산운용은 지금 현재 보면 이 펀드 설정 규모가 9,097억이니까 네.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거의 1조 육박하는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네. 라임하고 조금 비슷한 게 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게 비상장 회사 중에 왜 상장 앞두고 있는 회사라든지 네네. 또 메자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들 회사들이 발행한 이제 전환사채라든지 뭐 신주인코사초 이제 메자닌 이런 데에 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데인데 TBPW 예, 투자 수익률이 꽤 괜찮아서 이제 저 펀드 설정 규모가 2017년도에는 1,500억 수준이었고 2018년도 말에는 6,400억 그리고 작년 말에 9,197억까지 이렇게 쭉 는 회사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아유 환매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주로 이제 비상장 회사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많이 제약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개방형 펀드를 폐쇄형? 개방형으로 이제 모집을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갖는 거예요. 뭐 3일 전에 얘기하면 돌려줍니다. 이게 이제 개방돼 있다 그래서 개방형이고 폐쇄형은 예를 펀드 만기를 일단 설정하는 거예요. 3년 만기면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환매 안 됩니다. 이게 폐쇄형인데 주로 이제 그 비상장 회사라든지 비상장 회사의 매자닌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유가증권 그 시장에서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환매를 해달라 그랬을 때
좋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환매를 못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네네. 이런 자산을 넣을 때는 폐쇄형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그 라임처럼 개방형으로 한 그 펀드가 네. 한 1,800억 정도가 2,300억 정도가 되는데 아, 전체 1조 중에 네. 근데 이제 2,300억 중에 500억은 이제 그 알펜루트 자산운용의 고유자산이나 임직원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1,800억 규모가 그렇게 운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대 1,800억 정도는 환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촉발한 게 뭐냐면 여기다가 증권회사가 이제 TRS라는 이제 계약을 통해서 여기에 자금 지원을 해요. 복잡합니다. 토탈 리턴 수합이라고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에 설정이 되면 펀드 수익을 전체를 이제 일종의 담보를 맡기고 네. 그 이 TRS 토탈 리턴이니까 네. 이 펀드 수익률하고 동일한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하면서 레버리지 일종의 증권회사로부터 만약에 펀드 규모가 1,000억이면은 100억, 200억을 더 빌려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아, 그게 그러면 TRS 수합이라고 그러죠. 증권회사는 이 회사에 펀드 가입한 것 같은 효과를 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 대신 조건이 언제든지 내 돈은 돌려달라 할 때 돌려줘야 된다. TRS라는 게 통상은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 있는데 언제든 상시 환매 이것도 문제예요. 원래는 통상적인 TRS라면 6개월짜리 TRS다, 1년짜리 TRS다 하는데 여기 워낙 이제 판매사와 동시에 또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네. 이 알펜루트에서도 오케이 그냥 해드릴게요 하고 이제 사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에 27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한투증권에서 내 돈 이제 TRS 계약 회지한다 네네네. 이렇게 나오니까 아 뜨거라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라임 사태 때문에 또 다 물려 있는데 그래서 미래에셋이다 신한이다 내 것도 돌려달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돌려줄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환매 중단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라임 사태 후폭풍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제 증권회사에서 이 TRS로 이제 자산운용 사모펀드 회사에다 자금 지원해주고 수익 구조를 만드는 어떤 그런 이제 이자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수수료 형태로.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아예 비즈니스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야 이거 돈 얼마 벌라고 하다가 이거 다 망하겠다. 라임에 엄청나게 물려버리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알펜루트를 비롯한 몇몇 자산운용사에 계속해서 이 TRS 계약에 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네. 일종의 이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겁나는 이제 펀드 가입자들이 내 돈 돌려달라고 하면 펀드런이 생길 수가 있다. 네네. 이런 우려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알펜루트에서는 라임하고는 관련 없다. 우리는 무역금융 그것도 없고 뭐 부실자산에 투자한 것도 보라 다 정상적인 자산인데 그런데 단기간의 유동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니까 네. 라임하고는 좀 갈라서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제 가입한 사람들이 입장에서 어휴 제2의 라임 사태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이제 확산이 될 수 있고 그 외에 사모자산운용회사 중에 네. 메자닌이라든지 또 이 비상장 회사에 투자를 한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거기도 일단 개점 휴업 상태인 건 물론이고 이젠 거의 펀딩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이 그런 류의 이제 자산운용사 대표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물어보니까 네. 아예 개점 후 올해 말까지는 아예 뭐 은행에서 들어오지도 말라 그런대요. 못 판다고. 그건 이제 물론인데 이렇게 이제 증권회사에서 신용공유했던 걸 회수에 나서면 뭔가 팔아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이제 환매 중단 사태가 계속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네네. 그것은 우리 자산의 그 자본시장에 또 하나의 굉장히 또 이 안 좋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이번 그 설 연휴에는 국내적으로 다 안 좋은 뉴스들만 이제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금융사들 이런 문제들을 글쎄요 이 개인 단의 어떤 이 펀드에 가입한 분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네. 금융사는 챙기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가입한 사람들은 또 밀려서 후순위 밀려서 네. 더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면서 그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우리 레이머님이 메자닌 잠깐 설명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요거 제가
30초 안에 잠깐 예. 설명 기본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어죠? 1층과 네. 2층 사이 1.5층. 예. 예. 중간한 뭐의 중간이냐? 주식과 채권의 중간. 예. 예를 들면 전환 사채. 신주 인수권도 사채. 예.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매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권처럼 이자 받지만 나중에 주식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매장인. 예. 이 정도 설명 간단하게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 매자닌 검색하시면 또 그 매자닌만 저희가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뉴스 3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 만나러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